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화폐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의 영상은 버스 토큰이 되겠습니다. 버스 토큰. 보고 계시는 토큰은 부산에서 학생이 사용하던 학생 버스 토큰이 되겠습니다. 학생이라고 썼습니다. 학생이라고 썼고 밑 그림 넣은 것은 아마 그 책을 펼쳐놓은 그러한 그 그림 같습니다. 뒤에는 상단엔 부산, 하단엔 시내버스 이렇게 썼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그각 지방마다 그 토큰을 발행을 했습니다. 발행을 했는데 요 색깔은 이제 백동이 되겠습니다. 색을 적동, 황동, 백동으로 바꾼 것은 이맘때만 해도 그 사재기가 있어가지고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그 색을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. 가격을 우선 말씀드리면 이 상태는 이제 미품이 되겠습니다. 미품. 미품이라면 이제 네 번째 등급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는데, 이 부산 토큰이 미사용이라면 가격은 약한 10,000원 정도 갑니다. 10,0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토큰을 시작한 연도는 1977년도 12월 1일부로 이제 시작이 돼서 1999년도에 이제 끝이 났다고 합니다. 토큰을 시작하던 당시에 그 버스, 일반 버스 시내 버스 값이 60원이라고 합니다. 60원. 60원이었던 곳이 지금은 뭐, 버스를 타보질 않아 잘 모르겠네. 1,400원인가 하여튼 이렇게 올랐습니다. 그래서 세월이 벌써 이게 썩 오래 벌써 흘렀는데, 시작, 그 당시에는 토큰 그 발행해가지고 토큰을 사용하던 그 시기는 1977년이 되겠는데, 그 당시에 버스 요금이 60원이라고 합니다. 60원. 그래서 제가 일찍이 서울, 대구 상태가 좋은 걸 제가 한번 영상에 올려드렸는데, 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서울 토큰하고 부산 토큰하고는 벌써 이미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. 요것은 상태가 요 미품이라서 뭐 좋은 상태는 안 되는데,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제 손에 걸치면 다 이제 그 세척이 된다 그러죠. 요것은 제가 세척한 토큰이 되겠습니다. 요 비교해 보시라고 해서 요 세척 안한 동전 한번 보이다. 이 세척 안 하면 이렇게 보기가 흉합니다. 요것은 일반 버스 토큰이 되겠는데, 요것은 서울꽃이 되겠습니다. 서울꽃. 황동이 되는데, 황동. 세척을 하는 것은 이렇게 보기가 시커멓고 그렇습니다. 요건 세척한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세척 안한 거하고 한 거하고는 이게 보기가 이렇게 이렇습니다. 다시 한번 황동 세척한 걸또 보여드릴게요. 요것은 이제 일반 서울 토큰이 되겠는데, 요건 이제 세척이 된 동전이 되겠습니다. 아니, 동전이 아니. 동전이 아니고, 이제, 서울 시내 버스 토큰 황동이 되겠습니다. 황동. 요건 세척한 것이 되겠고, 요 보시는 것은 세척이 안한 동전이 아니에요. 안한그 토큰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세척과 세척 안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요. 여기 왼쪽 거는 세척을 한 토큰이 되겠고, 오른쪽 거는 이게 세척이 안한 토큰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육개종 동전도 다 저에게 있는 동전은 다 이렇게 세척이 된 것이다. 세척.
그래서 세척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. 세척은 깨끗한, 요것도 이제 100%된건 아닙니다. 이게 뭐, 틈새마다 이제 때가 꼈는데, 한 70%는 이제 그 세척 토큰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, 오른쪽에 토큰은 100% 그냥 그 당시 사용하던 그대로의 그 토큰이 되겠습니다. 뭐, 그냥 사용한 그대로의 그 토큰이 좋다고 해도 그건 전혀 아닙니다. 이것은 위생상에 사람이 손에 이렇게 주무르다 보면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고, 이게 토큰이든지 동전이든 무조건 세척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큰을 가지고 보시는 건 제가 그 일전에 다 올려드린 토큰이 되겠습니다. 세척하는 토큰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걸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서 이제 부산 토큰,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그 토큰을 발행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각 지방마다 그 토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가지고 있는데, 시간 관계상 해서 이제 앞으로 또 인천이니 광주니 뭐죠, 울산이니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에 이제 그 토큰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영상에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부산 토큰을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.